자, 농지법은 뭐 너무 단순한 거예요. 농지법 영상 다음에 내용을 읽고 틀린 것은 다음에 내용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이 지문만 읽어도 다음에 내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우리 한번. 자, 어느 분은 뭐 다음 뭐를 읽어? 뭐를 하면서 없다고 막 찍는 분이 있어요. 뭘 찍어요? 1번 보죠. 갑은 위의 사유가 뭔지 몰라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당의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건 처분 의무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네. 갑은 사인이죠. 갑은 사인인데 이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됐어요? 이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 농지를,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더라, 이용하지 않더라, 이용하지 않고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니까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몇년 안에,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번 지문에서 이거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을은 누구냐? 을은 위일의 기간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갑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을은 야, 을은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자가 1년 안에 알아서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았다면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뭐를 내릴 수 있다고? 처분 명령. 그러면 을은 시장 아니면 군수 아니면 구청장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을은 위일의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갑이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한대요. 처분 명령 내리려고 딱 봤더니 눈치 빨라요. 예, 그쵸? 그래서 얼른 내가 농사 지을게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예, 위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뭐할수 있다? 유예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갑은 위에서 을로부터 뭘 받았다? 처분 명령. 그럼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내놨더니 살 사람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면 뭐할수 있다고 매수 청구 누구에게 뭘또 시장군수구청장이야 농지법에서 틀렸겠네 그럼 이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됐죠? 근데 이자들은 자 매수 청구도 안 하고 6개월 내에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뭐를 부과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 농지도 토지니까 1년에 1회. 얘는 농지가액의 몇 프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위의 사항은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예, 지금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 아는데. 그쵸? 예, 답은 몇 번이에요? 48번은 대리경작 임대차입니다. 대리경작은 무슨 농지라고? 유후 휴경은 대리경작 대상이다 아니다 그럼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수확일로부터 몇월 안에 2월 안에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소지 사용료로 지급해야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맞잖아 근데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 3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예. 근데 얘는 반드시 무슨 계약이다? 서명 계약. 임대차 기간은 몇년 이상이다? 3년 이상. 다만 단기 임대차 인정하는 거 알아요? 맞아요. 그거 뭘 이렇게 꿍시렁대시오. 맞대니까 그거는. 근데 단기 임대차 있다는 거 아니냐고. 단기 임대차. 농장은 뭐를 위해서? 임오작을 위해서라면. 됐어요? 몇 개월? 8개월 이내에서 단기 임대차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단기 임대차가 있어요 뭐를 위하는 경우 임오작을 위한 경우라면 8개월 이내에서
단기 임대차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요번에 개정된 거니까 그 정도에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됐나요? 예, 49번 갑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계란후라이 기억나요? 네. 무슨 후라이라고? 계란후라이 노른자. 알았어. 노른자는 뭐라고? 진흥구역. 흰자이는? 보호구역. 아이고 모르는 게 없네.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지. 무조건 되고 시도지사라고. 여기 봐 여러분. 여기 봐.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국장.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장. 예? 예? 예.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 나머지는 시도지사. 됐어요? 예. 다만, 투기와 관련된 거는 국장. 이렇게만 되면, 이건 투기 관련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시도지사. 그러면 가봐.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농업보호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흥구역을 지정한다. 오해요 엑셀. 그래요. 틀렸네. 바뀌어야 되네.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이.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녹관 농자 여기에 지정돼야지.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광역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틀렸죠? 농업진흥구역은 여기 또 그려볼까? 아이고 그래 또 하나 그려줘. 맨날 그린 것 같은데. 노린자의 농지가 진흥구역이죠. 그 다음에 흰자이는 보호구역이야. 얘는 이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이지. 그러니까 얘는 녹 관, 농, 자 중에서 지정하되 특별시의 녹관, 농자,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절대농지라 그랬지. 절대농지라는 게 뭐야? 농사로만 이용해라. 그 얘기는 농지 전용이 원칙은 뭐 된다고? 아 농지를 농지대로만 이용해라 이거 아니야. 전용이 안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진흥구역에서도 농지 전용 신고하고 하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군사시설하고 공익 공용시설 있죠?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가 여기서도 가능하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당연히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얘는 두 가지 더 할 수 있죠? 소득 증대를 위한 거 맞아요?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 농지를 갖고서 소득 증대한데 관광 농원사업 주말 농원사업이지. 관광 농원사업은 좀 넓게 얼마 2만 미만 주말 농원은 3천 미만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대. 개인 거는 좀 좁아야지 1천 미만 공동생활을 위한 거는 3천 미만. 요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진흥구역이야. 진흥구역이라도 매장 문화재 발굴 행위는 공익 공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틀렸지? 관광농원사업 나오면 뭐 나와야 돼? 보호구역. 보호구역이죠? 그러면 얼마 미만? 2만 미만이라면 설치할 수 있다. 맞죠? 네, 맞는 거 몇 번? 4번.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아라. 농지의 관할 장관은 누구라고? 농장이야. 그쵸? 시도지사가 누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농장에 뭘 받아야 돼? 승인. 농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녹지지역하고 무슨 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개발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말 이 토지 개발 가능한 토지로 안 쓰고 보존해도 됩니까? 라는 건 개발 토지를 관장하는 누구하고 국장하고 누가? 농장이 협의하는 거야. 농장이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5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옳은 건 몇 번이라고? 3. 농지의 전용이죠. 밑에 나온 게 농지 전용이잖아.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아유,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급하지? 아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제야 50 문제 푸니까 아 짜증나 죽겠네. 예, 그쵸?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거야. 다른 데서는 그냥 아마 지금쯤 한 100번 문제 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농지 전용이에요. 그럼 얘는 개념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출발해봐.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출발점 한번 생각해봐. 공법이야. 농지래.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라고 공법은 딱 정해놨을까? 농지로만 이용해. 그쵸? 그 얘기는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해 하지마. 뭐 시켜놨다는 거야? 금지. 근데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받아서 해? 허가. 그게 농지 전용 허가. 됐어요? 누구에게? 농장에게. 농장에게 허가 받아. 됐어요? 근데 경미한 거야. 생활을 위한 거지. 그럼 뭐 하라고? 아, 경미한 거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전용한데 믿어 못 믿어? 뭐 하라고? 누구하고? 농장. 이게 농지 전용이에요. 이건 쉬워야 돼. 근데 여기 봐. 얘네들은 믿어 못 믿어? 허가 신고는 믿어 못 믿어?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 받아야 돼. 뭐 하라고요? 받으라고. 대신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야. 아니잖아.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해 안 해? 얘는 믿어 못 믿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돼. 얘는 못 믿으니까 농지 취득하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뭐 해야 돼? 착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얘는 이거 규제해 안 해? 왜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얘가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O야 X야? X.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뭐라고? 조치 명령 위반. 그것만 알면 돼.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어쨌든 농지를 이렇게 전용해서 얘는 알아서 목적 사업에 착수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봐. 목적 사업에 착수해서 여기로 쓰다가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대. 사용 목적 바꾸는 거니까 뭐야? 용도 변경. 몇 년 안에? 5년 안에. 용도 변경하려면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용도 변경이니까 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받으라는 거야? 승인. 어쨌든 여기 봐. 농지를 전용한 건 그만큼 농지가 없어지는 거잖아. 농지를 전용한 자는 없어진 만큼 농지를 다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게 뭐야?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봐. 근데 신고나 협의는 공익을 위한 거 생활을 위한 거 맞아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됐어요? 꼭 비교하자. 이거하고 꼭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농지가 있는데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여기까지만 나오면 뭐야? 농지 전용이지. 근데 사용하는데 일시 사용해. 무슨 사용해? 일시 사용. 그럼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얘는 농지로 다시 뭐 하라는 거야? 복구. 얘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라. 농지 전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되게 쉬워요. 자, 농업용. 무슨 용? 농업용 공작물 부지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몇 년? 오케이. 두 번째는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지로 일시 쓸 수 있다 없다? 언제까지? 주목적 사업 기간 내. 여기는 무조건 이거고. 마지막으로 농지를 강물이나 토석을 채굴하는 장소로 쓸 수 있다 없다? 얘는 몇 년? 오케이. 이거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얘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한다 안 한다? 그래, 그럼 다 아는 거야. 그럼 밑에 쭉 풀 수 있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부지로 7년 이내에서, 맞잖아, 농업용 공작물 부지지,
7년 이내에서 일시 사용한대. 7년 이내에서니까 이게 일시 사용이지. 그렇죠?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는 게 아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야죠. 1번이 잘못됐어요? 좋아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 명령을 뭐 했대? 위반. 조치 명령 위반한 거잖아. 취소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무주택 세대주가, 맞죠?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데, 농업인 주택부지로 쓰겠다 이거죠? 전용이네. 네, 뭐만 하면 돼? 신고. 농장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해야 되니까, 그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의 조건으로 해라라는 거고, 맞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토지를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쓴데 용도 변경이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라. 맞힐 수 있겠어요? 예? 농지법은 이것만 알면 돼. 자, 뒤로 넘겨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막 나가는 거야. 사실 여기 뒤에가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예? 어려운 문제가 여기가 더 뒤에가 많아. 앞에는 좀 쉬워. 근데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앞부분에서 설명을 잘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날 나가는 거야. 자, 가봐요. 1번. 뭐에 대한 설명이래? 도시군 관리 계획. 끝이죠?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연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럴 때 얘는 해당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뭐 하면 돼? 정하면 돼. 근데 얘가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같은 도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장관이 정한 자가 위반하는 거예요. 됐어요?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 맞았잖아.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조건 되고 수립하라고.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이 있어 없어? 그래서 틀렸지. 도심지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대요.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다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주민은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랬지. 뭐만? 기지. 개발 제한 구역은 되고 안 되고? 틀렸네.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한데 지구단위 계획 안에는 건축물에 관련된 게 있다 그랬지. 아, 무엇이든 상관없어. 됐어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운 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기득권자래도 얘는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월 안에? 3월. 3월 무슨 30일이야? 3월이지. 아이고 틀렸네. 3월 안에 뭐 논해야 돼? 신고. 신고만 또 알고 있구만. 신고만. 틀렸죠? 시읍 번은 맞아. 그냥 몰라도 돼. 그런 문제 이번에는 안 나올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니은, 리을, 비읍. 몇 개예요? 세 개. 2번 가봐요.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인데 국회법 법령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의 항만구역 지정되면 얘는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 되는 거죠. 행위규제는 도시지역 거 받으면 되는 거지. 개별법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항만법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따른다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어디 안에?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정되면 거기는 농지법 이렇게. 이건 아까 문제 풀어본 거잖아. 예. 택지개발지구는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받으면 돼요. 농공단지는 어디에 지정되든 상관없지. 얘는 도시지역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용도 규제는 어느 법에 의해서? 산계법에 의해서.
됐어요? 건폐율은 몇 프로? 70%. 용적률은 150%. 좋아. 별개 적용하는 거지.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어느 지역에 정됐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지정됐다면 문화재보호법.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3번.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얼마 걸쳤대? 700. 3종에는 300. 303제곱미터 이하 있죠? 그러면 용도 규제는 1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틀렸죠? 예?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에,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주거지역이니까 60제곱미터 이상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왜요? X예요. 왜 X예요? 왜 X예요? 왜 X예요? 뭘 또 X야 오지? 아이고야 진짜. 여기 봐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아니에요? 어느 법을 따라야 돼? 건축법. 건축법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이 없는데, 없는 대지인데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 함부로 분할하면 돼, 안 돼? 이럴 때는 뭘 받고? 허가를 받고. 이 면적 이상이면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답은 몇 번? 2번. 이그 법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적용할 경우 당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건축 면적은 계산하면 되죠?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이잖아. 70 곱하기 6은 64 20, 420. 맞아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50%지. 150. 570. 600, 570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600이다. 5의 X예요. X 됐어요? 용적률 갑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얼마니까? 200. 그러면 700 곱하기 2는 14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300 곱하기 3은 900. 2300이에요? 난 몰라. 난 분명히 난 얘기해줘서 난 잘 몰라. 그러니까 1500 맞았어요? 틀렸어요? 당해 대지에 자연철학지구 지정한다. 돼, 안 돼? 자연철학지구는 어디에다 정하니까? 녹관, 농자. 지금은 주거지역인데 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벌써 그냥 볼 필요도 없죠. 답은 몇 번이에요? 맞출 수 있겠어요? 4번.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 자연철학지구 나왔네요? 대통령령? 맞아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별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에 용적률 때문에 틀렸어요. 고도지구 나왔네요. 못 찾으면 돼. 도, 시, 군, 관리계. 맞죠?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조례. 그쵸? 개발지능지구 나왔네요. 뭐 나와야 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맞죠? 맞는 건 니은, 리을. 방제지구 나왔죠? 방제지구란 풍수의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맞아요? 두 가지죠. 시가지, 자연. 시가지는 인구와 산업이 인구와 건축물이 밀집된 곳이죠. 주로 어디예요? 주상공. 그래서 그런 데겠죠.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이죠. 하천변 이런 데죠. 그럼 어디에 주로? 녹관, 농자. 이 정도에다 지정되겠죠. 됐어요? 예. 네. 근데 3번. 풍수의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안에 몇 회 이상 발생해서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향후 똑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데는 무조건 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 지정하라고?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맞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방제지구 안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뭐 된다고? 아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방제지구라면 재해저감대책에 의해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됐어요? 그럼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했잖아. 근데 그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건폐율 완화한다고, 용적률 완화한다고. 용적률 얼마? 120%. 만약에 그게 녹관농자라면 어느 걸 완화시켜준다고? 건폐율 얼마? 150% 이내에서.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무슨 지역이래?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면 뭐 완화한다고? 용적률 얼마? 120%. 이게 주거지역이 아니라 녹관농자면 뭐 완화한다고? 건폐율 150%.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뭐로 바꿔야 돼? 녹관농자. 좋아요. 160번은, 아니 16번은 지구단위 계획인데, 자 보세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에 따라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범위 내에서 완화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자, 갑의 대지 면적은 얼마라고? 천. 천이에요? 천이죠? 그럼 여기 봐. 천을 나눠. 공공시설 부지로 얼마를 제공했대? 400. 그러면 600하고 400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이때 용적률이 얼마래? 400%. 그럼 여기 봐. 600에 400%는 얼마야? 2400. 400에 400%는 얼마야? 1600. 용적률은 이거에, 이 면적에 몇 배를? 1.5배를 완화시켜준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160 곱하기 15 하면 되는 거지? 0, 5, 6이 30. 3 올라가면 800. 이 계산 잘해야 되죠? 예? 예? 계산이 그렇게 빨라요? 나 못 믿어, 이분은. 0, 6, 1. 2,400. 그럼 여기에다가 2,400만큼 더해주면 돼.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얼마라고? 4,800. 이해하셨어? 예, 단순하게 공부하기. 자, 7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이거 되게 중요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요번에 새로 생긴 용도구역이라 나올 확률 되게 높아요.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는 생활권 중심 지역. 맞죠? 예, 여기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유보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유보용도 대상으로 하는 건 뭐야? 성장 관리 방안이지.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관련 없어. 그쵸? 아이고, 잘 배웠네? 잘했어. 그럼 2번이 틀린 거죠? 아이고, 잘했어.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맞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신 반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됩니다. OX. X. 여러분 수업시간에 여러 번 얘기해줬어. 용도지역은 의제되는 게 있어. 근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할 목적이 있을 때 용도지구 지정되는 거고, 용도구역은 거기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을 때 용도구역 지정하는 거야. 됐어요? 이런 특징이 없으면 걔는 지정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 지구됩니다, 구역됩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 절대 없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즉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반드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이해하셨어? 그것도 좀 꼭 알아두고. 입지규제 구역에서의 행위규제는 용도지역 걸 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무엇으로 정한다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규제받으라는 거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좋아요. 아유, 8번. 아유, 짜증나네. 너무 많네. 아유, 좀 짜증은 나네요. 시간이 막 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실시계획인가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뭐 된다고? 제외. 당의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인 거? 대인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여부 알려주고 결정을 알려줬다면 2년 안에 매수해야죠. 앞에 1년이 틀렸네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원칙 뭐라고? 현금. 예외,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금하고 채권이 바뀐 거죠? 예. 틀렸네.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단 한 노단은 제외. 고시원이 아니라 고시원을 뭐로 바꿔야 돼? 다중생활시설. 예전에는 그게 고시원이라고 했었어요. 됐어요? 예,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 맞죠? 자,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건 지방의회가 아니지, 누구는? 시장, 군수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뭐하라고? 보고. 해제 공고하는 거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시장군수에게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고, 이거를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자기가 결정을 못하지,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라. 그러면 도지사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결정하여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그 시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야. 그럼 자기가 해제하면 되는 거지.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읍번 맞았어? 틀렸어? 미음번 틀렸죠. 이번에는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실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했대. 그럼 20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맞죠? 상실했으면 결정권자가 실효고시 해줘야지. 시장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잖아. 누가 해야 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 해줘라? 고시. 어디가 틀린 거예요? 시장, 군수가 틀린 거죠. 그럼 옳은 것은 기역, 리을, 비읍. 됐나요? 네. 9번은 개발행위 허가야.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또 빡스네. 아, 나 진짜 아주 그냥 내가 내놓고도 아주 짜증나네. 네? 원래 경작을 위한 건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 허가 받아야죠? 근데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OX, X.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사업기간 단축,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 경미 안에 뭐 없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지. 신고해라. O야 X야? X. 토지는 허가 없이라고 그랬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공업지역이네. 얼마 미만? 얼마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이면 됐어요? 심의 거칠 필요 없지? 면적에 적합하니까 허가 대상이 되더라. 맞죠?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느 지역 걸 적용해라? 자연환경 보존지역 걸 적용받아서, 허가받아서 해야죠. 틀렸죠?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을 채취하는 경우라도, 얘는 면적 이상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곳이면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5번은 일단 맞았어 안 맞았어? 5번 맞았지?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이게 없잖아. 그러면 심의 거쳐야죠.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 누가? 시장, 군수가. 얘도 맞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어요. 어떻게 적용하라고? 각각. 대신 합친 면적은 기준 면적의 큰 면적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있죠?
여기는 개발행위가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로 바꿔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계획 수립 중이잖아.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도 할 수 있다. 최장 몇 년간? 5년간. 답은 8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옳은 거 찾으라는 거네? 그러면 3번이 옳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래요? 알겠어?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나왔어. 또 알아보르나 봐. 이제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보전용도지역이다. 보전용도지역은 지방도시계획원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해야 돼 강화해야 돼 강화 완화 때문에 틀렸네. 강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이에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면 난개발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맞죠?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높은 지역. 에이, 이거 틀렸네. 낮으니 거기가 무슨 용도라고? 유보용도.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관리 방안을 말한다. 낮으니 틀렸네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인데? 유보용도인데 보전용도 지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보전용도 지역은 얼마만큼? 전체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 안에 몇 프로 이내? 20% 이내라면 보전용도 지역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번에 개정된 거야.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죠. 별도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오해의 X예요. X. 협의 심의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예.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건 몇 번? 5번. 아시겠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야? 시장군수야? 시장군수. 벌써 틀렸네. 맞죠? 20% 이상 증가된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는 맞죠? 근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아니라 누가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 들어야지. 예, 맞겠네. 그쵸?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번이 맞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한다. 얘는 어디라고? 개발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시료. 됐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용질 변경. 오해 X야. X. 토지 용질 변경을 뭐로 바꿔야 돼? 건축물에 신축,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바꿔야죠. 됐나요? 됐어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토지의 이용 제한 있죠? 이거 안 했으니까 하나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여기 봐봐. 아까 우리 건축허가 제한은 봤잖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토지의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주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됐어요? 네, 반드시 이거 하려면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돼? 심의를 거쳐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한하는데 제한하는 기간은 토지니까 기본은 몇 년? 토지는 3년이야. 근데 계획을 수립 중이면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한을 하려면 시장 군수에 모두 들어야 돼. 의견도 들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건축허가 제한 있어요? 없어요? 건축허가 제한은 허가권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제한권자가 국장이나 시, 도지사만 돼요. 됐어요? 근데 토지 제한은 누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행정주체는. 됐어요? 그래서 국장이 할 때는 국토관리상. 장관이 요청했을 때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상 도시군계획상 맞잖아 그쵸? 예. 얘는
제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허가권자의 허가권 이런 거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기간은 얘는 몇 년 이내? 2년. 근데 얘는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제한할 때 그자들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도 제한하려면 주민의 뭐를 듣고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제한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건축물을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는 게 있지만 토지를 제한할 때는 주민 의견 듣는 거 없어요. 이자들이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들을 것.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비교해서 가면 장관 등은 맞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원칙 3년 이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줘야죠. 어떻게 고시하냐면 장관이나 누구라면 시도지사라면 이걸 정해서 누구한테 알려줘?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고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거쳐야 된다. 오예요? X예요? X. 어떻게 하라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있죠? 얘는 보존도 하면서 개발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존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년? 3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죠? 얘는 계획 수립 중이니까 연장할 수 있다 없다? 몇 년? 1회 안에서 2년 이내. 그래서 최장 몇 년간? 5년간. 좋아요. 잘했어요. 13번. 갑은 B도 A시에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 소재하는 다음의 토지를 을로부터 취득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이고요? 주거지역. 면적은 200. 이용목적은 거주용이래요. 됐나요? 네. 주거지역이니까 180 초과죠? 허가 대상이네요.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시의 일부니까. 맞죠? 네. 허가권자는 누구고요? A시장. 됐어요? 그래요. 갑과 을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나요? 다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뭐 받아야 돼요? 허가. A시장은 거래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가격은 허가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용목적이 적합하니까 허가 내줘야 돼요. 네. 갑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토지의 취득 시부터 3년간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라. 오예요? X예요? 거주용은 몇 년? 2년. 틀렸네요. 갑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A시장은 당의 토지에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어떤 걸 명령 내릴 수 있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 근데 그 3월 이내에서 맞아요? 근데 3월 안에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갑이 허가받은 이용 목적을 변경하래. 변경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시장한테 뭘 받으면 돼? 승인. 승인을 받으면 돼요? 예? 승인 받아야지 허가받는 거 아니야? 승인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이해하셨어? 그럼 답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 답 없어. 답 없음. 이해하셨어요? 아유, 이런 문제 한 100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내가 합격인데. 그래, 안 그래요? 답 없음. 좋아요. 국회법은 좀 어려워서 풀어줬어요. 나머지는 별로 안 어려워. 나머지는 알아서 풀어보세요. 어느 거 풀어주려고 하냐면 건축법 풀어주려고 그래. 무슨 법이요? 건축법. 건축법은 쉬우니까 빨리 가. 이제 시간 없어. 건축법이 몇 번부터 있어요? 31번. 30번? 그래. 건축법 아까 이렇게 쓴 거하고 주택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 가봅니다. 건축법령상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거. 문화재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게 고철 문건. 기억나요? 1번 맞아서 틀렸어요. 고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맞았죠? 농림지역에 인데 동 또는 읍 지역이 아니래. 동 또는 읍 지역이 아니래요. 그러면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곳에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기둥을 증설하면서 바닥면적의 증가가 있었다면 이거는 뭐라고? 증축. 한옥의 경우에 지붕틀 범위에서 석가래를 증설 해체한대요. 여기에서 석가래는 지붕틀 범주에서 제외시켜버려요. 대수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석가래는 지붕틀 범주에서 포함 제외? 제외. 그것만 알면 돼요. 됐어요. 그럼 옳은 거 찾는 건가요? 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4번. 4번이네. 여기 대수선으로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 석가래는 제외되는 거니까. 틀린 거 몇 번이에요? 4번. 용도 변경 허가.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독서실은 몇 종? 2종. 얘는 근린생활시설군. 노래연습장도 2종. 근린생활시설군. 맞아요? 예. 네. 뭐만 하면 돼? 변경 신청. 무슨 변경 신고를 합니까? 괜찮아요. 혼나오면 안 돼요. 단독주택은 주거 업무시설군. 일반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 맞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허가. 답은 몇 번? 1번이네. 한의원은 1종. 한방병원은 의료시설. 의료시설이지 또 2종 그러면 안 됩니다. 한방병원은 뭐라고? 의료시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니까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들어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일반 음식점은 근. 맞아요? 다중생활시설은 따질 필요 없이 뭐라고? 영.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나머지는 다 허가인데 1번만 변경신청이죠. 32번은 사전결정이죠. 사전결정은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 허가대상 건축물이다. 무슨 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입지, 용도, 규모를 미리미리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뭐야? 사전결정. 그래서 사전결정을 통보받으면 건축허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그래, 그것만 알면 돼.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건축허가를 뭐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사전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완벽하게 맞지?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 영향평가 및 개선 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신청을 받았는데 그 건축물이 그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이라면 허가권자가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감사회장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해라. 맞죠? 네. 예.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토의경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허가 후진 거, 농지, 산지, 하천에 관련된 건 의제됩니다. 네. 틀린 건 5번이에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지.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됐죠? 네. 33번은 안 풀어주고 싶은데 한번 풀어볼까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거부취소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허가권자는 거부취소예요? 예? 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위락시설, 숙박시설,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오케이.
허가권자는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야. 근데 거기가 무슨 지역, 무슨 층이라고? 지하층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대. 이거 거의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하대? 부적합하다고 하면 건축 허가를 뭐 할 수 있다고? 거부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 뭘 거치라고? 심의. 건축 허가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틀렸지? 공장이라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몇 년인데? 1년인데 공장이면 몇 년이라고? 3년. 그것만 비교해 주시면 되고. 건축허가의 제한 아까 본 거죠? 장관 국토관리상 맞죠? 제한할 수 있다. 2번 장관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더라.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했다면 즉시 장관에게 뭐 보고, 보고받은 장관님은 지나쳤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허가나 착공 제한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근데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답은? 좋아요. 또 35번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지 면적은 1000, 건축 면적은 500, 건폐율은 50. 딱 맞네. 용적률은 250. 그럼 얼마까지 할 수 있죠? 2500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1층, 2층, 3층, 4층, 5층은 무슨 시설? 업무 시설. 그때 바닥 면적은 얼마라고요? 400. 지하층은 목욕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바닥 면적은 400이다.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뭐 한다고요? 제외. 그럼 1, 2, 3, 4, 5만, 5, 4, 20. 얼마까지 할 수 있었는데? 2500인데 여기는 2000밖에 안 쓴 거네요. 그럼 얼마를 더 증축할 수 있어요? 답은? 왜 이렇게 잘 알지? 건축선 나왔네요. 건축선. 건축선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항상 뭐하고 접해 있다? 도로하고 접해 있을 때 이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여기가 뭐가 된다? 건축선. 맞아요? 좋아요. 끝.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 건축선인데 대지와 도로에 뭐로 한다? 경계선. 원칙. 맞죠? 근데 소유노비에 못 미친대. 그러면 중심선에서. 맞아요? 소유노비에 얼마씩?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 뭐가 된다? 건축선. 근데 반대쪽에 경사지등이 있어요? 그러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 되는 거죠. 이때 대지면적의 포함 제외? 제외. 건축물 및 담장과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선 안 된다. OX X. 건축물과 담장은 넘으면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도 있다. 5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아실 수 있지 이 정도? 네, 그래요. 37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 무슨 민원? 민원.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민원전문위원회는 어디에다 둔다? 지방에. 뭐를 심의하는 거다? 지리민원. 아이, 진짜 가슴이 또 아프네. 아유. 자, 괜찮아. 아니야, 그래. 이번에 이것도 새로 생긴 거니까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좋아, 설명해 줄게요. 분쟁전문위원회가 있고 무슨 전문위원회가 있고? 분쟁. 그 다음에 민원 전문위원회가 있는 거야. 건축위원회에다 두는 건데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즉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거고 맞아요?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나 시군구에 두는 거예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거라고. 됐어요? 자, 봐. 분쟁은, 분쟁 전문위원회는 사인과, 사인과 사인 간에 건축물의 건축 있죠?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문쟁을? 분쟁을 조정, 재정하기 위해서 두는 거고. 맞아요? 얘네들은 허가나 이런 거 사인이 신청했어, 안 했어? 했어. 이자들에게 허가나 신고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행정처분이 뭐 하기 전에? 있기 전에 민원 넣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 질의 민원이야. 질의 민원을 뭐 하기 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두는 게 뭐라고? 민원 전문위원회. 이해하셨어요? 여기서는 요 질의 민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 돼.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 광역. 맞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건 기초. 맞다고. 기초 지방 전문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 건축 신고에 관련된 무슨 민원? 질의 민원을 심의하는 거야. 만약에 시도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상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에 대한 질의 민원 심사하는 거겠죠? 그래요. 그렇게 알면 되지. 질의 민원에서는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거 안 된다고. 처분이 있기 전에 민원 넣는 걸 질의 민원이라고 하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됐어요? 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심의 절차를 마쳐야 되고요. 다만 사정이 있으면 민원전문위원회 의결로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을 결정했다면 이거를 누구한테? 해당 허가권자 등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 있죠? 이자에게 통지해요. 그러면 통지받은 누구는? 허가권자 등은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처리 결과를 민원전문위원회에다 통보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이 5번 지문을 딱 보니까, 우리 4번 지문 보니까 민원, 질의 민원을 받으면 민원전문위원회는 15일 안에 심의 절차를 마치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주면 됐어요? 허가권자는 민원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러면 올까, X일까? X지. 그러면 X인 거야. 왜? 뒤에 보니까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처리,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민원전문위원회에다 통보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민원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으면 웬만하면 민원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라. 뭐 하라고요? 존중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반드시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O라고 X라고. 이해하셨어? 그래,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38번 빨리 가요. 아, 주택법 비교하라고. 자, 용어 정의. 부대시설 알죠? 주택에 딸리는 거야. 부대시설은 건축법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기에서만 나와야 돼.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 설비 맞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맞아요? 복리시설, 이게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건 아니지. 복리시설이 이건 뭐지? 간선시설. 그렇죠? 틀렸네. 공구는 하나의 어디에서?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이라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이죠. 우리 아까 배웠네. 전체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그러면 공구 나눌 수 있죠. 공구는 경계를 6m 이상에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고,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주택단지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택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1단의 토지 있죠? 이게 뭐라고요? 주택단지. 확 깨달아야 돼.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따라 누가? 공적 시행자가 무슨 방식? 수용 방식. 공적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뭐라는 거예요? 공공택지. 39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을 단순히 세대만 모여냈다. 구분해놨다. 구분소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 구분된 공간마다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14제곱미터 이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 공간마다 설치해줘야죠. 대신 구분했다가도 나중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체 세대 주택단지 전체의 호수나 주거전용 면적에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 몇 번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네 이런 거. 좀 이런 문제 좀 냈으면 좋겠어 아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40번 문제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일까요? 무조건 되고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한번 가봐요. A주택단지는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얼마인? 100제곱미터인 1000세대로 구성되어 전체 주거전용 면적이 10만이다. A주택단지의 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무슨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니까 85제곱미터 미만이 아니죠. 세대별로 얼마씩 할 수 있다고? 10분의 3. 그럼 13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거전용 면적이 10만이니까 얼마? 13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기존 세대를 130제곱미터로 증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리모델링은 뭐 받아야 된다고? 허가. 맞잖아. 기존 세대를 129제곱미터로 증축하면 새로 몇 세대를? 10세대를 100제곱미터씩 건축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얘는 몇 세대니까? 10세대 늘어난 거니까 됐어요? 리모델링 뭐 받으라고? 허가. 기존 세대를 120제곱미터로 증축하고 새로 몇 세대를? 100세대를 100제곱미터씩 건축하면 가능하잖아. 근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잖아. 이럴 때는 리모델링 허가야 사업계획 승인이야? 그래, 그게 틀린 거야. 리모델링 허가 받아라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는 증가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니까 30세대 이상일 때는 뭘 받으라고? 사업계획 승인. 이해하셨어? 수직 증축한대. 그럼 최대 몇 개층? 3개층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번에는 등록사업자 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연간 몇 세대 이상? 3세대. 나머지는 20세대 이상. 누구에게 등록하라고? 국장. 아, 무조건 국장 나와야 돼. 얘는 정책 실행자라고 아까 얘기해 줬잖아. 누구한테? 국장에게. 맞아요? 건설사업을 하는 개인의 등록 기준이야 개인?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지. 법인이라면 3억 원. 개인이라면? 오케이.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재등록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왜요? 결격 사유.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5층 이하로 한다. 맞아. 됐어요? 얘는 원래 5층 이하로 해야 돼. 이해하셨냐고? 근데 얘가 만약에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 그러면 5층 이상으로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했대. 그러면 등록은 말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무조건 되고 부대는 하여야 한다. 답은 몇 번? 주택조합 나왔지? 네, 주택조합은 얘는 별개로 운영하는 거야? 무슨 주택 지으려고? 조합주택. 누구에게 주는 거야? 조합원. 얘는 등록해 안 해? 안 하는 대신 설립? 인가받으라고. 오케이. 끝난 거야 그거 알면. 자 가봐요. 경기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무주택자인 주민은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있어요. 여기는 지금의 지역주택조합은 권역으로는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하고 충청남도, 세종시
이렇게 권역으로 나뉘어. 이런 문제 안 나와. 하여튼 1번 맞아. 권역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될 수 없다 그러면 O야 X야? X. 얘가 틀려. 쓸데없이 이런 거로 답을 해놨네. 위 1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맞지? 얘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니까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 첨부해야죠. 국민주택 공급 나왔어. 뭐라고? 직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누구여야 돼? 무주택자. 조합,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죠.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얻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회계검사 받아야 됩니다. 눈에 하나 익혀두세요. 답은 몇 번이라고? 1번. 이번에는 택지의 취득이야. 국가 지자체 나왔어. 그러면 어떤 자가 이거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고? 국공유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 그 다음에 또 하나 조합 주택. 오케이.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이렇게 돼야죠. 그 자는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돼? 2년. 그 니은번호는 2년이고 맞아요?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데 국민주택 건설한대요. 그러면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채비지 총면적의 얼마? 2분의 1. 이때 양도가격은 감정가격. 근데 예외적으로 뭐라고? 조성원가. 맞출 수 있죠 이 정도? 네, 그래요. 좋아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불안하네. 아유. 진작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렇게 재밌게 좀 하지. 아유, 나 참. 44번 매도 청구 나왔죠? 매도 청구는 누가 사업 주체일 때? 등록 사업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 아니야? 80% 이상만 사용권 가졌다 이거지? 그거에 가는 거야. 가봐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 80%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대. 그러면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려면 몇 프로 이상?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죠. 1번 틀렸네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경우 공시지가로 매도 청구를 공시지가로 해? 얘는 무조건 되고 뭐라고? 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그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 자가 원주민이죠. 이 자는 사업 주체의 매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맞죠?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은 매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해? 그렇죠? 다 매도 청구할 수 있어야죠.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후 즉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지. 싸우지 말라고. 충분히 몇 월 이상? 3월 이상 협의를 해야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 나오죠? 단독주택이라면 원칙 몇 호? 30호. 공동주택은 3세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여기에다가 공동주택 지으면 공공택지 되는 건데 단독주택 지으니까 공공택지가 아니죠. 따라서 이런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몇 호 이상? 50호 이상. 됐어요? 한 옥이라면 5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됐어요? 자,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죠. 그 요건이라는 게 첫 번째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됐어요? 그리고 진입도로는 몇 메타 이상의 진입도로? 6메타 이상의 진입도로를 가진 주택단지 안에. 맞아요? 예?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단지형 연립 다세대를 지은다면 몇 세대 이상이라고? 50세대 이상이라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맞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스스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정비구역 안에 공동주택 짓는데 스스로. 됐어요? 그러면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그럼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은 뭐가 틀렸어요?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는 6m 이상 됐나요? 46번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원래는 공사가 다 완료되면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오해의 X예요. X. 공구별로 했다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가 파산당했다. 그럼 누가? 시정을 보증한 자. 그 자도 없다. 그럼 누가? 입주 예정자가. 됐죠? 공구별로 분할할 때는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죠?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은 며칠 안에? 15일 안에 사용검사하라는 얘기고요.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죠? 공동주택이라면 모별로,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기출문제네요. 47번이 분양가격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적사업주체죠?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승인받는 게 아니라 뭐하라고? 신고. 되게 잘하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는 반드시 분양가격을 뭐 해야 돼?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서 맞았어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이해하셨어요? 나머지는 안 풀어줄 거예요? 대신 답은 나도 잘 몰라 안 풀어봐갖고 답은 제가 오늘 집에 가갖고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은 답을 적어서 일 메일로 보내줄게요. 다음번에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풀어줬는지 아시겠어? 이거 국회법하고 건축법, 주택법은 내가 풀어줬잖아요. 왜 얘네들 풀어줬는지 알아요? 사실 얘네만 잘 알면 공법은 무조건 되고 잘해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내일 아침에 다 보내줄게요. 해설까지 써서. 언제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내일 보내준다고. 예, 알았어요. 예, 됐죠? 시험 문제, 시험 보느라 얼마 안 남았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도 시험 봐봤잖아. 지금은 아마 책 봐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야.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모르는 걸 공부하면 안 돼. 알고 있는 걸 정리해야 되고요. 최종 시험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실수 안 하고 맞추잖아. 무조건 되고 60점 넘게 돼 있어요. 알고 있는 것만 안 틀리려고 진짜 열심히 알고 있는 거에 집중해서 문제 풀으세요. 문장인지 아시죠? 그럼 돼요. 그래.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때로는 저의 모진말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그냥 아, 저 사람이 강의하는 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번도 강의하면서 미워하거나 얄미워한 적은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운행인지 아시죠? 그리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